마이크 잘 들려요, 여러분들? 신기하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죠, 형? 남수형 저희 집 처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 했잖아요. 했구나. 아니, 그 캠에서 또 처음이니까. 왜 나한테 말을 안 잘생긴 척좀 그만해, 이 새끼야. 이 새끼 꼭 캠키면. 근데 솔직히 잘생기긴 했어. 잘생기긴 했어. 얘가 안 꾸면서 그래. 저는요. 베트콩이 뭐할 말은 아니지. 아하! 와, 맞지. 새끼 참 좋게 베트콩이야, 진짜. 야, 내가 빨리 살 빼야겠다. 살 빼는 게 답이 아니야. 침대 한번 누워. 봐봐. 야, 침대에 누워 있잖아, 나, 침대에 아니, 와, 나도 씨발 그 얼마 전에 형 사진 떠돌아다니더만. 어떤 거? 남순 성형전 과거, 막 이러면서. 그래도 나 너보다 베트콩보다 잘생겼었어, 이 새끼야. 나 근데 남순이 게이설 있던데? 어? 진짜야? 게이설? 게이설 있어. 아, 그건 아닌지. 나 여자 좋아해. 다 뒤에서 다 만나. 알게 모르게. 아, 와우, 나도 막 그런 얘기 듣긴 걸리면 했었다. 좋대, 걸리면 아, 좋대, 진짜. 뭐다 하지. 뭘 들었는데? 아니, 보니까, 스케줄 보니까 여자를 사람 방사하면 사춘 생기잖아. 그렇지. 어제 생겼었잖아. 뭔일 있었어, 어제. 나? 나? 솔직히 애잖아. 와, 이 새끼야! 여자 하다 보면 사심 생기잖아. 아, 씨발, 뭐 사진이야. 나는 진짜 비즈니스. 어제 생겼더만, 씨발, 뭐. 야, 어제 뽑. 했어? 아이, 뭘. 둘만 알잖아, 둘만 알잖아. 살짝 닿았어. 와! 살짝 닿았는데. 근데 이제 좀 이제 약간 그런 거 아메리칸 식으로 약간 좀 했지. 약간 좀 이제 우주, 왜냐면 약간 의리식으로. 왜냐면 나랑 셀리랑 친하지 않은데 어제 약간 좀 친해졌거든. 와,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리세요? 이 새끼 쓰레기 뭔지 알아요? 예? 어? 아, 부들부들거리는 게 아니라 너도 이 개새끼야! 셀리 때문에 서현이 바로 했잖아 어제. 개새끼야, 어제 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아니야, 이 새끼 누구 하려고 했는지 알아? 외지. 급하니까 이 새끼 외진 하려고 했어. 근데 외진이 서현들이 쳐갖고 한 거야. 원래 외진 하려고 했다니까. 와, 이 새끼 내가 알지. 와, 아니 이 새끼는 유선이는 나 서윤이 내 거다, 유선이다, 뭐 다 외지래가 싫어 이제? 아이, 네가 결혼해봐, 씨발. 외지래.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뭐 어떻게 준비 좀 해, 이 새끼들아! 나는 오늘 대회하고 와서 뭐 인천 갈까 어디 갈까 했는데 뭐 서로 막 우리 집 온다고 막 떠들고. 아니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제 남친이랑 얘기했어. 너는 원래 연부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연부집에서 만나기로. 내가 오늘 방송 켰는데 사람들이 뭐 남순이 뭐 우리 집에 온단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 집에 사는 줄 알았어. 아, 이 새끼. 어제 네가 나 내겠다고요, 여러분들? 렉 없어? 아, 이거 8 그거라서 그래. 8000K라서. 8000K라서 그래요. 8000K라서 그래. 8000K 내리지. 6000K로 지금 내릴 수 있나? 몰라. 아니, 잠깐만. 아, 근데 렉 많이 안 걸려. 심하게 안 걸려. 렉 많이 걸린다면 이거 잠깐만. 6000K가 안 바꿔지면 많은 거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 또 최고화 진로 또 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거 아니 이제 너 온 그게 아니라 내가 1일 때는 어떤 오프닝 때 준비 다 했잖아. 일단 준비성으로 맞지? 아, 진짜 이 새끼 준비성 존나 없네 진짜. 준비성 존나 없어. 아니 뭔가 좀 짜놓고 이렇게 해야지. 준비성 없어서 토크로 재밌는 게 낫지. 준비성 있어서 존망하는 거보다. 그때 준비성이었고 뭐했는 방송 존망했는데 씨.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오늘은 그냥 우리 텐션 좋게 이것만 해도 괜찮다. 그런 게 좋지. 근데 남순이 이 새끼 봐봐. 준비 존나 한데 더럽게 재미없어. 진짜? 그때 니들도 니네도 좀 그런 그러길래 왜 영키래? 왜 영키래? 그러길래 왜 영키라냐고. 아니 뭐 원래 2회가 진행되는데 이거 뭐 번외편이 됐어. 아니 이 새끼들은 다 배상환이 있으면은 배그를 하면 안 되고 하는데 낮에부터 방송 켜고 이 새끼 눕방을 왜 하는 거지? 남캠이야? 아 진짜 나 좀비다 너 때문에 킨 거야 이 개새끼야. 왜 너 눕방을 왜 하냐? 아니 눕방을 왜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이거 안 돼갖고 해갖고 어떻게 된 거냐 시청자 여러분들. 철화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하는 거야 남순형네에서 하는 거야? 불안까지 마 이 새끼야. 수금하려 그랬잖아. 아이 새끼도 수금을 해야 돼. 수금 너무 안 해. 컨텐츠만 하고. 그건 인정. 그건 우리도 예선 뚫었잖아 이 새끼. 예선 뚫었잖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거 다 봤어요. 저 축하한다 진짜. 대박이야. 넌 쌀보시잖아 이 새끼야. 어디서 이씨. 대단해. 진짜 게이머야. 게이머는 달러.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쓰레기 새끼인 게. 아, 왜 자꾸 나보고 쓰레기라 그래. 너는 스타 중계목이야, 너는. 뭘 중계목이야, 미친 새끼야. 맨날 배그하지. 배그만 하는 새끼가 왜 AS 때 꿀빠냐? 아니, 자, 솔직히. 당신
뭐 생각 1도 안 했지. 그냥 아 씨발 뭐나 해서 또 뭐 또 안 되면 뭐 하고 뭐 씨발 먹토쇼 하고 부파하고 뭐 이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 뭐 배상한다고 해서 네가 뭐 준비한 거 있어? 아이디어라도 낸 거 있어? 아니 그때 이 새끼가 빵킬해가지고 어. 지금 그 오늘 원래 오디션인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 왜 그쪽으로만 몰고 가냐고 자꾸 씨. 아 진짜 오디션 다음 그래 아 그 부분에서 내가 어. 제가 할 말이 어. 없다. 아 아니 근데 다음에는 뭐 어디서 할지 다음에 만약 스튜디오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준비하게. 아 무조건 천안에 아, 가야 돼. 아니 그래, 나는 이걸 몰랐었어. 어 진짜로. 아 무조건 그때는 어. 천안에 가서 해야 돼. 어. 왜냐면 장소가 바뀌는데. 아 오디션은 장소... 천안에서 해야지. 그치. 이 새끼들은 뻑하면 우리 스튜디오 와가지고 나한테 다 맡긴 다음에 욕받이 시키려고. 이 쓰레기 새끼들 둘이 합작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연보성네 집으로 내가 온 거야 지금. 오늘 근데 메인은 결국 형인데? 아니 근데 어 아니 잠시만 어, 예. 우리 진짜 오디션 방송 어떻게 해야 다음 주부터 조금 오디션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오디션 해야 되고 와 진짜 비글즈도 30명 한데 이거 존나 올 것 같은데 잘 봐 우리가 어. 또 이제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잘하는 새끼를 뽑을 것이냐 어. 아니면 약간 좀 이제 이 새끼는 분명히 맨날 역캠이랑 빵하잖아 역캠을 이제 예쁜 여자들로만 뽑을 것이냐 실력자를 뽑을 것이냐 와 나만 맨날 역캠 하는데 다 똑같아 지금 아프리카 판도 뭐 저파리? 니들도 다 저파리 니도 저파리 넌, 이 새끼야 야 넌 진짜 저파리 대망이야 어.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아니야 시청자분들도 아는데 난 이 새끼야 저파리야 난 초파리 난 예전에는 내가 맨날 그걸 이어갔거든? 이제는 대저파리 시대야 그냥 맞 인정? 니도 하잖아 내가 언제 저파리를 해요 난 왜 저파리밖에 안 해 어, 내가 저파리를 언제 처음 했어 언제 처음 했잖아 이씨발 유선이 했잖아 야 전 없어! 아 맞아? 그래 어, 갑자기 말도 안 돼 소라고 있네 마음에 있던 게 떨어지네 어, 그거 인정 어. 아니 지금 아 근데 예선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너 요즘에 솔직히 너 방송 준비 뭐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요즘에 비글즈 오디션에다 그냥 오디션 다오로 끄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아 뭔 소리야 씨. 아 배그 아니면 그냥 오디션 맞잖아 오디션. 이 새끼야 그거 인정해라 솔직히 와 비글즈 씨발 차현이가 가짜지 요즘에는 보성이가 훨씬 나 너보다는 아이디어는 또 감은 어. 어. 여 뭐지? 야 이 칠천목이야 이씨 140만 칠천목이 이거 요즘에는 어. 보세요. 씨발 너도 한게 뭐 있어 요새 개새끼야 스사가 이제 안 하니까 너 한국 뭐 있어? 누가 왜 불러가지고 개새끼야 음명도 방송만 하잖아.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름만 봐. 너도 닥쳐 이 저파리 새끼야. 야 이 카톡목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요즘에 뭐 키만 붙잡고 카톡 해갖고 여미대도 섭외해갖고 키만 안 되면은 욕밖에 하려고 알지? 카톡북이 어. 아, 왜 자리 우리 다음에 디스라는 우리 팀인데. 맞아. 아, 너무 진짜 너무 디스라다. 알았어. 아, 이 새끼. 아니, 진짜.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오디션은 내 참가하려는 사람 진짜 많을 거야. 존나 많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잘하는 사람, 근데 이제 게임, 나는 보라 BJ보다 게임 BJ들이 훨씬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해. 그건 맞아. 랜딩 아빠. 랜디 아빠가 더 잘했어. 잘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입담도 좋아야 되고 어. 아싸리 그냥 못하면은 그냥 입담으로 가야지. 근데 그래도 비주얼은 한 명 있어야 돼. 이건 인정? 맞아. 비주얼은 한 명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한 명 뽑을 거야? 한 명 뽑은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거를 어.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한 달마다 한 번씩 당첨이 되는 거. 내가 볼 때는 여자 고정 가면 안 돼. 어, 맞아. 여자는 고정 가면 안 돼.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고정 가면 안 돼. 아 그러면 이거를 빨리 공지를 올려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바로 합시다. 다음 주 바로 네 천하대사 가는 거. 오케이. 콜. 이건 약속을 지키세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안 왔으면 하는 BJ 있어요. 누구? 쌍구이노. 진짜 두 명 제발 안 왔어. 아 김인호는 아는데 쌍구가 무조건 와. 무조건 와. 아니 윤서 내리고 무조건 와. 그래도 어느 정도 배그의 영가 좀 영가성 있는 BJ가 와야지. 어. 뭐 쌍구, 뭐 이노 이런 사람들이 보면 너무 연보성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 아 누가 있을까? 아 나는 파이가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맞지? 파이 괜찮지. 어. 파이 좀. 어. 그냥 배그 했던 분들도 괜찮고. 근데 어. 못해도 또 와서 배우려는 그런 분들도 괜찮을 수도 있고. 유선용은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다. 나는 걔는 또 배그를 또 하잖아. 어, 진짜 레전드다. 어. 누구? 유선이. 왜? 오면 이 새끼 아직도 못 잊어가지고 있어. 아 뭐 걔. 방송을 이용해서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야 내가 진짜 유선이 못 잊었으면 나 바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아. 나 진짜 그때 8년 만에 제외였어 그때 처음 봤어. 진짜 8년 만에? 그래 8년 만에 제외였다니까. 와 대박.
그때 내 방송을 보고 진짜 막 많은 분들이 와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든 훈훈한 방송이다. 어 진짜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감성해졌었어요. 나도 첫사랑 생각난다 그러면서 저 교육방송이었어. 아 솔직히 말해서 그 뭐지 철 배사관은 철구랑 기뉴다 형님이랑 이렇게 하는 게 맞았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걸 일단 어쩔 수 없었으니까 윤화탕도 나는 괜찮은 거지. 윤화탕님 아닌가? 윤화탕은 안 돼. 안 돼? 왜? 기누다 새길 거야. 아니,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 어, 지원을 받아야지. 어. 그치. 아,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아니, 지원을. 근데 좀 괜찮으신 분들 중에 많잖아. 배그 BJ들. 그죠, 여러분들? 나는 최군 형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어? 최군. 어, 최군 형님도 최군 형도 괜찮을 것 같아. 남자 넷은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아, 난 그분 괜찮은데? 동네 게임방 누나?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어. 이렇게 막. 그분들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혼자 김치국 마시면서 누구 왔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는 해야 돼. 일단 빨리 공지를 올리고 그다음 명단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고민 끝에 한 명은 무조건 일단 뽑아야 되니까 4명 체제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서 딱 보면 너무 이제 토크쇼로 가면 안 돼. 솔직히 인정 형님들 이제 배그 컨텐츠니까 배그를 또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좀 보여줘야 돼. 토크 60 배그 40? 아니지, 7대3? 그래, 이 새끼는 저팔이 나야겠다. 게임을 70하고 토크를 30으로 가야죠. 예? 야, 이 저팔이 새끼야. 근데, 나도 이제 버려야 돼. 뭘요? 오늘 부로 버려야지. 방향 틀어야지. 너 저팔이. 못하지. 너 저팔이 안 하잖아? 머리 넌 망해. 아, 진짜 거짓말 안 해. 이거 진짜 팩트야. 막말로 너 코도 똥바지 시절? 어? 니가 지금 또르한 게 뭐야? 저팔이야. 남들은 그때 막 역해맛박 안 했을 때 네가 그때 최초로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맞아. 인정, 그래. 인정하는데 나보다 잘 팔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아 어딨어? 이 새끼 존나 잘. 어 잘해. 방송 잘해. 역해맛박은 나 이 새끼 꿀잼이야. 나보다 잘. 말 아니라. 아 요즘에는 근데 한 명 같다 1대1 시대도 아니야. 하여튼 아 쓰리저 팔아야 돼. 아 좀 우수 갔으면 세트야 개새끼야. 이 새끼 뭐가 하는 게 없어. 아 처먹으러 왔어. 아니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야죠. 어 먹으면 좀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얘 이 새끼가 예선전 일단 오디션 본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 오디션은 솔직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디션에 나 진짜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하다. 누구? 셀리. 나 근데 나 유선이님한테 나 한번 나 유선이님한테 나 들 한번 나 들 밀어봐야 되겠다. 어차피 너랑 연관이 이제 끝났고 유선이님한테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일단 선자 돌리면 다 좋아. 야 오늘 진짜로 두 건물 보셔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시켰다. 와. 와 역시 연보석. 어 역시 대박이네. 알지? 대박이다. 역시 연보석이다. 역시 연보석이다. 와. 다 채소인데? 햄버거는 안 시켰네? 안 시켰지. 야. 니 어? 만약 결혼하면은 니가 부르면 나 간다. 어디를요? 니가 나 불러줄 거야? 결혼하면? 어, 형 부르죠 당연히 많이 하면. 만약 안 불러주면 내가 수입은 많이 넣어줄게. 갑자기 뭔 개소리야? 아니 갑자기 뭔 뚝딴지 같은 소리야. 아 나는 김인중님이랑 얘기는 해봤었는데 나는 그 초대권이 안 와가지고. 아 진짜로? 남순이 형도 내가 봤을 때 그런 데 다 가. 와 부르면 가지 부르면. 와 족발 부쌈. 와 대박이네. 아 남디디요? 네 저 맞습니다 남디디. 아니 이 형도 크루 맞는데 킹스맨. 그래서 내가 추천했지 영인 쌍남. 아니 왜 그렇게 아 이제 안... 바뀌었어! 족발이는 그 밑으로 바뀌었어! 야! 또 로이즈도 크루 만든다던데? 어? 로이즈도? 지코 형도 만든다던데? 아니 거의 다 막말로 너는 비그니스리 왜 한 거야? 뭐야 이거 나는 야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뭐 의심하시는데 이 새끼 저런 거 할 게 없어서 크루로 만든다 그게 아니야. 너네들도 알 거 아니야. 요즘은 맞잖아 이 새끼야. 맞잖아 팩트 인정해줘. 보라 애들이 하라고 하니까 너도 무슨 비대터 무슨 보라 애들이 보라 애들이 하라고 하니까 할 거 없어갖고 비글즈 해갖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내가 팩트 부킹 한번 해줘. 야 진짜 만약에 소수길 대표님이 합방 금지령 내리면 제일 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너희 두 명이야. 어? 아니 개새끼들이 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뭐 무한도전도 유재석 혼자 하나 해 그럼 되나? 그렇지 않아? 인정. 어 다 같이 유재석이랑 비교하면서 미친 새끼야. 그거는 TV 프로그램 콘텐츠고
이거. 이거는 개인 방송이야. 아프리카 개인 방송. 어? 말도 안 되더라고. 이거 막말로 먹토쇼, 뭐, 먹토쇼 없으면 너도 좀 하락이잖아. 그냥 겜비지 너도 뭐 요즘은. 그냥 겜비지. 그게 아니라 지금 요새 배틀그라운드가 대세니까 배틀그라운드로 자꾸 가는 와, 그런 거잖아요. 아, 말은 핑계 좋다. 야, 손수기 대표님도 배그를 하시는데. 핑계 좋다. 그냥 배그가 중독돼서 한다 그래 그냥. 아, 내가 만약에 배그를 못하고 사람들이 뭐 노잼 방송이다 이러면 나도 안 해. 서로 스트레스 막는 너 그럼 너 그럼 돼 있어 왜 안 나갔어 솔직히 뭐? 너 양아 때문에 뭐? 양아 때문에 싫어서 이 새끼 안 나간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이거 랜딩 형이 진짜 정확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랜딩이 뭐 샷바 1이라고 했잖아. 맞잖아. 그 방송에서 얘기하더만. 오른쪽? 오른쪽? 오른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맞춰봐. 아니 좀 더 말해봐.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확히 피셜 말해줄게요. 말해봐. 기방용으로 딱 이랬어. 아 근데 철구님 요즘 어때요? 잘해요 내가 이랬어. 뭐랬는지 알아? 아 그 새끼 핵스잖아. 진짜 싫어요. 와 그러니까 씨발 잘 배그 하는 애들은 안 돼. 배그 잘하는 애들은 안 돼.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맨날 말할 건데 핵스잖던데? 야 진짜 안 나는데? 너 방금 여기서 얘 방송 키기 전에 했거든요? 1킬도 못 땄어요. 어 맞죠. 와 그렇게 따면 왜 나 1킬 내가... 땄지? 어 배봉수에서 내가 왜 12킬을 했을까요? 와, 루루크라님. 와, 뭐야! 와, 루메나리아! 실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왜 배봉수에서 킬을 12킬 따고 나머지 뭐 블랙워크, 그 다음에 뭐 대위 나왔었는데 나보다 킬을 많이 못 땄어요. 그건 말해보세요. 예? 근데 왜 베지스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양압 들킬까봐. 아니, 그건 내가 상자들한테 다 말을, 아니, 내가 말을 했어요. 뭐? 예? 아, 나는 여기서 이민이 소비하기 싫다. 어? 핑계 좋지. 아 나는 이미지 소비하기 싫다. 아니 씨발 배그 하루에 20시간 방송하니까 이미지 소모될 게 어딨어 이씨.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뭐. 배틀그라운드 하루 종일 해가지고 텐션 다 떨고 가. 아유 내가 딱 말할게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만약에 뭐 진짜 국가대표 대항전 뭐 이런 거 열린다 바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베지스 뭐 배상스 뭐 이런 거 국가대표 아니야? 국제대표 아니야. 막말로 프로게이머가 니가 게임방 아마추어 나가는 거야? 아니 PC방 대회 뭐 10만원 1등 상 이런데 나가는 거야? 진짜? 니가 나가겠어? 안 나가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와 마인드 씨발 뭐야? 네. 마인드 진짜 이영호야. 나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넘버원 샷발이에요 지금. 아, 근데 나 지금 떠도 너 이길 것 같아. 아 근데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 넌 1킬이 나오고 말해 진지하게 부른 줄 알아서? 저거 이제 내가 너 딸 것 같다 그치? 진짜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돌아야 해. 아 진짜 이제 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좀 나 이제 하는데 아 얘가 나보다 3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너 딱 1배 잘해 이제. 아 진짜? 어 아 저도 진짜 이제 좀 됐어요 이제. 뭐 1배충이잖아 지금. 야 지금 전적으로 게임 방송을 원래 했던 사람이라 보라비지랑은 제일부터 틀려. 나는 솔직히 시청자로 잘 안, 내 방송 많이 본 사람은 알 텐데 롤이면 롤, 오버워치면 오버워치. 난 게임 다 잘했어. 근데 어? 미안한데 스타는 제일 못했잖아. 미안한데 스타 제일 설거지였잖아. 프로게이머 때 제일 못했잖아. 아니 그거는 프로게이머 사이에서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다들. 해설도 못하더만 그냥 맞추지도 못해. 내가 해설을 못한다고? 그냥 맞추지도 못하더만. 와 씨발로 너랑 우성이랑 하고 있잖아? 이 또라이네. 내가 스타에서 내가 10년 차인데 스타에서 10년 동안 했어요 양말아. 우성이가 훨씬 잘해. 아 비교하면 안 되지 당연히. 또 전문꾼이라. 나는 스타랑 상관이 없어. 사짜랑은 또 다른 거니까. 저는 없어가지고. 야 근데 이거 있어. 해설하면은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알았나? 진짜. 그러니까 그걸 잘하지. 이게 더 중요한 거. 해설은 별거 없어요. 그냥 10개 던지고 한 개 맞으면 사람들이 와 저걸 맞춰?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 10개 던져야 돼. 다음은 못 맞춰. 해설하면 뭐 누가 유리함이라 했는데 누가 또 기울어지면 또 해설 못하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회 같은 거 또 스타 열리냐? 지스타 하죠. 아니야. 다음 AS도 바로 열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모르겠어. 바로 또 스타로. 바로 가야죠. 스타로 갈아타서 25분 컷. 나 좀 보고 배워라. 아 진짜. 20분 족제도. 와 나 진짜. 20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이 새끼 오늘 이재노 뽑는 거 보고 욕 나오더라.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왜? 아, 네가 잘해서 이긴 거 맞겠지만 뭔가 좀 이제 스타판에 재밌는 그림을 딱 보자면 그래도 이제 너는 보라비젤이잖아 이제. 좀 양보를 해. 나였으면 진짜 이랬어. 이재동한테 1대0으로 이기고 있지? 내가 만약에 다제 컴퓨터 다 잡았어. 그냥 바로 지지쳐. 재동님 화이팅입니다.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어. 잘하고 있네. 그러던 새끼가 그때 김기훈한테 예선할 때 야 기훈 한 번만 봐줘라. 씨발 나 또 올라왔다. 이러냐? 이 새끼 구라치고 있어. 아니 김기훈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는 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스타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아 진짜. 택백리사밖에 몰라. 아 근데 이용호님은 진짜 신이더라. 아무도 못 이기잖아. 어 맞 그건 맞지. 아 그냥, 그냥 저 아니 그러면 우리 한 다음 주 목 언제 목에 언제 뭐? 무슨 요일 날 거 어디서 공지 공지는 누가 올리고? 아 무조건 그 맡아 놔야 돼. 그러면 공지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다 올리는 걸로 하자. 토요일 날 만들어 가지고. 저는 재밌게 해서 진짜로 재밌게 저는 재밌게 못 만들어도 그냥 좀 얘네들 준비 부족한 부분 준비만 좀 제가 잘하고 아니 씨발 그게 네가 준비하는 거야? 내가 야, 저는 야 이거 준비해 이거 준비해 네 옆에 있는 걔 누구야? 그 뭐 남순씨? 그 누구야? 그럼 유튜브 잘 나가는 게 다 네 때문이야? 수혜기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 정말로 아니야 똑같은 거지 수혜기 하는 거 없던데 그 새끼 풀 영상만 때리던데? 자, 아니 근데 수혜기도 열심히 해 열심히 근데 그래도 이거 준비해 이거 준비해달라 말은 하니까 딱 남순형 돈으로 월급 드리는 거니까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거 인정하지 그 준비물은 제가 준비물은 제가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돼 준비물 맡아 너는 배그 실력이나 키워 나 진짜로 우리가 뭔가 성장하는 느낌을 보여줘야지 아 진짜로 맞아 이 새끼를 그냥 내가 잘해지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못하니까 완전 초보니까 진짜로 뭔가 이제 이건 또 배드그라운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럼 배그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걸 해야 돼요. 뭐 만나서 뭐 먹방학 때리고 뭐 이거는 그냥 보라야. 그래 보라야. 그냥 보라야. 근데 배그 뭘로 뭐 무조건 그거를 아 배그로만은 그냥 살리는 거는 그냥 뭐 없는데 그냥 뭉쳐가지고. 진짜 이 방송은 운영자님 좋아하겠다. 왠 줄 알아? 그래. 근데 배그판이 약간 트위치며 아프리카 팀의 경쟁 구도란 말이야. 어. 근데 이런 프로 배그 프로그램 해줌으로써 뭔가 배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동인구로 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 운영자가 좋아하는 방송이지. 좀 더 재밌게 하려면 그 뭐지? 그 배드그라운드 그 뭐지? 우리가 맵을 만들 수 있다. 맵을 열어. 커스텀? 커스텀? 그 알아? 몰라. 다 치고. 모르는데? 그냥 다 치고 있어. DDI 남디디야. 저는 그냥 다 치고 있는 게 제일 멋있어. 드립은 니네가 쳐. 아, 발사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배틀그라운드 이제 맵 나오고 하면 진짜 재밌죠 그치?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배틀그라운드? 근데 아, 이 형도 진짜 아 이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형은? 전화 꼬고 진짜 나랑 연습하자고 전화와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이 새끼 듣고 들어와 있는 거야 하고 있대 하고 있는 거 그 퍼프 아 99 감사합니다 나 열정이 놀랐어 진짜 이래서 성공하는 거야 어 도끼가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대단한 근데 존나 어이없는 거 보잖아 뭔데? 토크온에서 지가 대장놀이 하더라 야 자기가 보다 존나 안 해라. 뭐 아는 동생이 형 아니야. 나도 여기 처음 만났어. 이러면서. 아니. 나 남순이야. 솔직히 배가 혼자면 솔직히 좀 재미없잖아. 그렇지. 화면 좌우반전 전자녀도 좌우반전. 방송 끄고 나면 일부 안 하고 나면은 딴 방송 들어가면 욕 존나 먹어.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토크온 가서 그냥 하고 있는데. 편하게 한. 부담 없이 하니까 재밌긴 하더라. 그러니까 전자녀 좌우반전 나옴. 좌우반전 풀자고요? 아 지금 풀어도 돼. 풀어도 돼. 근데 아마 비제들 배달사 존나 많은 보라 비제들 거의 다 알걸? 네. 보라 비제는 거의 다 해요. 아 근데 이거 잘못 만졌다가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저희 집이 아니라서. 이건가? 아 이거 됐다. 됐죠. 예, 네 됐어요. 예. 세팅 잘해. 남순 민심 뭐야? 네네네. 네, 네. 어, 민심 좋다. 와 32,000명 아 32,000명.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뭐야. 왜요? 왜요? 아, 아니에요. 팽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팽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아. 아이, 형, 또 노력하는 게 나오니까. 진짜로. 혹시. 뭐, 나 직원 썼어? 고정 팬들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너. 단톡 날려서? 그런 거 없어.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왜 이래? 근데, 근데 그거 알아? 니네들도 모르게 다 진짜 그거 단톡방 진짜 있더라. 어, 진짜 있어? 각 세대들마다 팬덤 그거 있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아니야. 그니까 나도 들었는데,
이게 메일로 이게 막 모으잖아. 모으려면은 단톡방 있습니다. 약간 뭐 NS 국정원 막 이러면서 진짜? 쉴드 쳐주고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아, 저 너도 있고 다 각자 저 메이저비들 아 좀 인방겔 좀 그만해. 야 인방겔 아니 인방겔이야. 진짜 핏을 들은 거야 전화해서. 이 새끼 진짜 인방겔 담배 빨러 갈 때마다 인방겔 봐요. 나 진짜 인방겔 구독자야.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 말 안 할게요. 네. 와, 이 새끼들 인방겔 달고 살고 얘 이따 화장실 가잖아요. 이러고 봐요 형. 야 얘들아 저 거짓말 아니라 전 진짜 인방겔 안 봐요. 두 명은 진짜 맨날 인방겔 봐. 네가 인방겔 나가잖아. 밖으로 캠 앞에서 아빠 화장실에서 방송 끼기 전에 인방겔 계속 보면서 앉아가지고 그거는 뭔지 아세요? 민심? 아니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할까 그걸 딱 보는 거야. 거기서 좋은 글들 있거든. 어떤 리스펙 하는 거지. 지랄하지 마, 이 새끼야. 넌 거기에 글 쓴 경험도 있잖아. 이 새끼 전과자야. 우리는 보기만 했지. 넌 글을 씨발 몇 번 썼는데 아는데 우리랑 너랑 비교가 되냐? 야 그래도 나보고 그 글 쓴 거 보고 와 저놈 저 새끼 존나 착하네. 그건 인정. 나 착하다 그랬어 미친 새끼야. 아휴. 아 진짜야 여러분들. 아유. 그럼 왜 달아 그거를? 아 진짜 빈지에 다 사람 안 했어? 근데 솔직히 인방계는 내가 소문을 듣기에는 역캠들이 인방겔에다 글 많이 써. 어, 막 그렇다고 들었어. 나는 내가 그 팩트로 들었는데. 어, 나 들었어. 역캠들이 자기 글은 관심이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싫은 여비제이나 뭐 남비제이도 막 다 까는 거야. 아 진짜? 약간 그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네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역캠들을 많이 합방하면서 들으니까. 야, 그게 누구야? 그럼 말해줘. 아, 말 못하지. 그렇게 말하면 그 BJ는 밥벌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유선이 디스크를 많이 올라오던데? 나 누구로 아이비 인천 쪽인 것 같은데? 아 왜 그 유선이 별로 안 싫어해요 그렇지. 아 근데 확실히 웰진이 방송 잘하더라. 아 잘했어 형님? 어제 언제 잘하더라. 확실히 감도 있고 못 따라 감이 확실히 달라.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응? 왜전 진짜 언제 올지 몰라. 응. 진짜. 맞아. 근데 이거는 약간 미담인데 왜전 방송할 때 얘가 리스펙 좀 많이 해주더만. 어? 네 방송할 때.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야. 새끼야. 둘이 존나 싸워. 아예 그냥 날라. 아니야.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야. 아니 이 새끼. 방송이 어떻게 보면 더 친한 거야. 어, 진짜로.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니, 진짜 10분의 1이에요. 철순실이야 철순실. 진짜로 리스펙을 해줘. 이게 얘가 외질이 약간 조금 그만해! 야 이 새끼야 무슨 개구라를 까고 있어! 포장해주지 마! 얘네들 헤어져! 씨발 이제 미담을 날려줘. 방송 끝나고도 방송 신경 써주더만.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그래서 그럼 어제 강남에서 했잖아. 같이 갔어? 그럼 인정. 아니 왜 가러? 어. 자꾸 와달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나, 못 간다. 어. 나 그때 매니저 했었거든. 나 바로 갔지, 그냥. 내가 나 가서 좀 이상했어, 그냥. 아, 진짜. 아, 누가 왜, 내가, 에잉! 난 다른 사람 좋아해. 어? 누구? 유선이. 나 내일 베지스 나가잖아. 연습 좀 해야지, 나 내일 일어나서. 유선이님이랑 나가? 어, 나가요, 내일. 잘해보세요. 방송적으로 적들적들하고 있네. 아니 나는 아무 관련 없는 여잔데 왜 그거를 왜 나랑 여기 첫사랑이야? 어? 아 첫사랑은 아니지. 첫사랑은 아니야. 아니 김유다님이랑 뭐 한 거 뭐 상관없지 뭐 여러분들. 나도 내일 오후에 연습하고 가야 돼. 같이 연습해야 돼 내일 오후에는. 그냥 하면 솔직히 그냥 솔직히 아무리 바로 준 건 재미없잖아 그죠? 그렇지.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어. 내가 그때 강의 준거 했지. 그대로 해야 돼. 배웠지 그때? 알지? 이 새끼들 그냥 지랄하지 마! 니가 뭘 알려줘 나한테! 씨발 다 까먹었어 뭐. 중앙으로 가라. 총 먹자마자 바로 차를 타라. 그럼 바로 염치고 가랬어. 1초만에 죽는다고. 아이 뭘. 왜냐면 그걸 하는 애들이 다 잘하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주치면 바로 죽는다고 했어. 외곽으로 빠지랬어 염치고가. 이 새끼는 샷발 안 되니까 그냥 싸이가나 떡대나 들고 존버 그냥 낙하산 핀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고 공부해야 그래. 돼 얘는. 너가 그래서 대회 때 못하는 거야. 대회 나간 적이 없어 미친 새끼야. 뭘 못해. 양악 들킬까봐 안 나가는 거잖아. 와 진짜 씨발 니들 둘 다 진짜 베린인데 나한테 인질하는 게 딱 시청자랑 똑같다. 어?
아 진짜 족밥듯. 근데 아까 봤거든? 너 하는 거? 실력 완전 끝에 감퇴됐더만. 레이팅 오르니까 못 쏘더만. 레이팅? 안 돼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쫄보됐어? 여포하다가? 야 근데 삭발리 이거 왜요? 아 이 새끼 다 주동당이야. 입만 뚝 떨어지게 하는 씨방새. 아니 어차피 오늘 어차피 철구 손에 맡기고 제가 저 미는데요. 나 아니야. 하나만 말씀을 한 번만 더 여기 많은 시청자 앞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개새끼가 쓰레기예요. 아아아아 이 새끼랑 엮여서. 아니야. 하면 안 돼. 뭐? 아 진짜 하면 안 돼. 뭐를? 여러분들. 안 돼.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방송을 되게 살릴게. 아 진짜. 왜냐면 아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저 밀, 아니 잘 밀게요. 그냥 저 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는 진짜 삭발은 그 근데 0.1초 그 한 번 딱 보는 순간 그때는 웃길 수 있겠지만 니한테는 진짜 생업이고 아, 그 다음에 또 역해박방이 하는데 역해. 그러니까 네가 시청자 5천 명 더 찍으려고 씨발 삭발하고 애가 그냥 벌써 무고하냐 그때. 만 명이야 이 개새끼. 만 명 진짜. 그래서 몇 명 봤어? 봤어? 4만 명 정도 봤잖아. 아니 씨.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 짧게 소개인데 막말로. 아 잠 밀게요. 아니 그거 아니 밀려고 왔습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여러분 막말 이거 근데, 나중에 유튜브 안 돼. 왜냐면 왜 남순이 없고 왜 씨발 꼴뚜기가 있냐. 내가 설명을 한 번만 철구 형부 꼴뚜기야. 아니 형들 설명 충은 죄송해요. 한 번만 내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왜 철구랑 엮였을 때 철박이 형들이 민심이 안 좋은 줄 알아? 철구가 처음 엮였을 때 주작했을 때 철구가 해명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왔어? 두 번째 넘어 두 번째는 합방했을 때 그냥 이유 필요 없어. 너 노잼이어서 안 좋아. 아니야 주작을 했는데 철철 말하고 있어. 주작을 했는데 내가 못 살렸어. 그래서 얘가 해명까지 했었고 무릎까지 꿇었어. 세 번째도 우리 그 배사관 했을 때 1회 했을 때 그거 했을 때도 얘가 무릎까지 꿇었어. 그럼 이제 얘랑 엮이려면은 너같이 용누 형같이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철박이 형들을 좋아해. 근데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너랑 엮이면은 철박이 형들 존나 싫어해 그거는. 너랑 엮이려면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로 해야 돼.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맞잖아 형들. 네. 넌 삭발은 아니야. 왜냐하면 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계속해야 되고 이번에 또 대상 시즌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아예 삭발로 미루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일단 약속을 했잖아 시청자들한테. 약속을 근데 했지. 여러분들 딱 말할게요. 약속을 했지. 뒤돌아미 사왔습니다. 그만해 이 개새끼야. 네가 무슨 진짜 배워 그랬어야 뭐야. 아 새끼도 안 되고 왜 했나 뭐. 자, 앉아. 이 새끼. 이 새끼. 방송 끝나잖아? 이 새끼 정글로 들어갈 새끼야. 아니. 삭발을, 아니,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딱 정하세요. 그냥 한 번이나 더 기회를 좀 주세요. 아 이렇게 할게요. 아예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할게. 아니야. 나 마음 먹고. 아니야. 그럼 내가 너 또 너무 미안하고. 맞잖아. 우리 또 팀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주세요. 삭발 앤드 제 머리. 왜냐면 좋다. 진짜 남순이가 여기 풍도도 존나 심하고 임하고 이게 삭발한다고 여러분들. 근데 너도 이거 인정해야 돼. 많이도 우리가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 차라리 밀지마도 나오는데? 밀지마? 아 밀지마는 그거는 약속을 아예 어기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없고. 아 닥쳐! 다 닥쳐. 딱 정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민심 다 줬다. 그냥 어차피 너는 원래... 상관없는데 나는 철박이를 영박이 형들 날 싫어한다니까 그러면은? 원래 싫어했어. 어 그건 인정. 자 안 믿겠다가 아닙니다. 삭발을 하느냐 아니면 내 머리까지 믿느냐. 내 머리도 존나 짧은 거야. 영부성보다 더 짧아 지금. 어? 지금 다 짧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많이 했는데 이건 약속을 해야 돼. 시청자가 원하는 기뚜라미 수 그다음에 불 못 먹었어. 삭발을 해야 돼. 몇 마리를 준비했는데 니가? 300마리. 아니야 300마리. 아니 일단 사원고만 거의 300마리고 지금 방송이 미쳤어 이 개새끼.
아니 여러분들 삼면머리를 다 먹는 건 좀 애매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납득할 만한 수를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왜냐면 오늘도 솔직히 삭발하면 아무 끝이 재미없어. 어떻게 이것도 콘텐츠야. 그치. 모든 사람들이 남순이가 뭐 삭발을 하냐 안 하냐에 관심이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근데 왜 네 방송 모든 콘텐츠는 먹통쇼고 삭발이야. 개소리야 개새끼야. 먹통쇼 씨발지 마. 한 달 만에 총알했는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 니가 뭐래 니가. 알았어 알았어. 예. 그렇게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떨까요? 일단 삭발이라고 외치는 새끼들은 저 새끼들은 다 내가 볼 때는 우리 팬들 아니야. 솔직히 형님들 그 저 뭐 남박이 형님들 밀지만은 그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전 밀려고 왔습니다. 밀려고 야, 마음 다짐을 하시는 거고. 아니 근데 밀면 안 삭발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더 만약에 진짜 삭발을 했어. 근데 방송이 더 잘 됐어. 그럼 난 밀어라 그럴 거야. 맞아. 근데 알잖아 얘는 또 남캠이고. 조달한의 삭발 약속 하기로 했으면서 우편명 쳐돌리지 말고 강 답정 너잖아 니들 지읒대로 해. 야 여. 아니 그게 아니다. 앉아봐. 일단은 이거 앉아봐. 앉았어. 일단 형들 그, 형님들 걔네 제가 일단은 여기 같이 있으니까 같이 네. 방송이니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한 글자씩으로 자꾸 도배하면은 저희가 이제 채팅 같은 거 소통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제 삭발 잠깐만 이렇게 내려놔 주시고 다른 얘기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 글자씩 도배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만 토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물타기만 조금 멈춰 주시고 내 말이 맞아. 어차피 지금 뭐 삭발하면서 뭐 솔직히 민심 아프리카 민심 필요 없어. 아니 민심 아무리 좋더라도 존노잼 방송하잖아? 사람 다 떠나. 민심 조카대로 재밌는 방송하잖아? 사람 오게 돼 있어. 어 저거 삭발치는 새끼들 그냥 꺼지라 그래. 다 블랙시켜. 자 시작해. 내 방이야? 아니 맞아. 그러니까 잘 봐. 좋은 방송 보다 보면 끝이야. 그냥 삭발을 안 한다고 아니야.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분 그 다음에 둘을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 책정해 주시고 우리 세 명이서 진짜 세 명이서 세명 나도 남디디색이 더 재수 없고요. 뒤뜰하니? 아 당연하지. 아 오케이 팀 만약에 오케이 NS를 위해 한다. 인정. 실패를 하면 삭발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둘이가 놔주자. 우리 둘이가 놔주자. 아 알았어. 근데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냥 투표를 해 니들 맘대로 하더라도 만약 실패를 했다, 성공을 했다. 그러면 뭐 안 자르는 건 좀 그렇겠지만 제 머리까지만. 짧은 머리. 제 머리도 존나 짧은 거예요. 반삭 나름이는 삭발 남순이는 반삭 나름이는 삭발 남순이는 반삭. 자 그렇게. 오늘 재미없기만 해봐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잖아요. 삭발 무쇠 꺼져. 괜찮지? 그래 내가 와도. 그래 안 해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와우 든든하네 오늘. 든든하네. 자. 든든하네 오늘. 근데 살구 연보성이 삭발 걸렸어도 이랬을까 적당히 해라 삭발해라. 나는 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불로 안 먹고 막 그런 거 없으면 팀이기 있자. 때문에 세 명이 다 먹는 거예요. 진짜 팀을 보여주자. 아 투표를 하라고? 근데 지금 막 밀지 마 이런 데. 아니야 투표는 아니야. 투표는 아니야. 투표 아니야. 아니야. 아 얘 하자는 대로 해봐. 마시케? 너는 뭐 얘 꼬봉이냐? 진짜 맨날 아파도 더는 낫잖아. 얘 얘만 시켜 안 하는 대로 말하고 하고. 근데 무성아, 봉꼬봉, 너 철구 아니었으면 이 자리 없어. 아 그건 인정. 알지?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진짜로 귀뚜라미 오고 있어요. 한 5분 안에 올 거예요. 아 귀뚜라미 시켰어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또 절실함을 또 볼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솔직히 사파라면 솔직히 그 짧은 순간에 웃길 수 있겠지만 노잼이야. 막말로 얘가 만약에 연보섭 면상이었어 그럼 재밌어. 얘 면상이야 재밌지 꿀잼 맞아. 근데 얘는 삭발해도 어차피 잘생겼어. 아 재미없다니까. 그러면 또 삭발해도 노잼 저게 뭐냐 분명히 소리가 올라와요. 맞다니까요. 아 이거 나는 일단은 나는 일단 저는 저 가만히 일단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뭐 어딨어 귀뚜라미 오고 있어 기다려. 오고 있어? 오케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룰이 뭐야? 우리가 귀뚜라미를 어차피 민심을 생각해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진짜 빡센 그런 귀뚜라미 숫자와 분 정해주시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르고 진짜 한번 열심히 먹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근데 얘가 또 연하도 불러왔어. 대박이야. 진짜 오늘 삭발하려고. 진짜 삭발하려고 불렀어. 연하도 불러왔어. 여러분들 또 얘도 난캠이고 하니까
저희가 또 우리는 역캠 아닙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게요. 1인당 100마리는 좀 그렇고요. 말이 안 되고. 아, 막 인당 100마리는. 아, 그러니까 잠깐만, 저는 저 담배 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담배 한 잔 피고 오세요. 예. 와, 진짜 장난이다. 와,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갑자기 얘기하니까 확 태조. 야, 이 새끼야, 내가 봤을 때 오늘 그냥 분위기 스무스하고 삭발 얘기도 안 나왔는데 이 새끼가 얘기 먼저 꺼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얼마나 후두대냐? 민심 좋고 했는데 이 새끼가 삭발 들쳐갖고 지금. 아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새끼가 내가 볼 때 매수했어. 난방이. 아, 진짜로. 말이 안 돼. 왜냐면 오늘까지만 내 방에 뭐 삭발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삭발이 안 나온다 이게. 저 새끼가 내가 오늘 난방이 아, 오늘까지 나왔었어? 나왔었어. 나도 좀 신기했잖아. 갑자기 아무도 안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아, 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아, 일단 여러분들 근데 이게 확실한 거를 잡고 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게 뭐 자 단발사 컨텐츠면 그냥 조과 안 합니다 하면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제 또 이제 배사관 컨텐츠가 또 오래 갈 거니까 좀 약간 뒤끝없게 가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또 잘못했으면 또 삭발을 안 한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이것도 재밌게 하면 벌칙방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또 안 지킬 약속 왜 하는 거지? 와, 나 바퀴보다 곤충 먹어본 적 없는데. 와, 먹어봤어요 바퀴벌레? 너 그때 먹었잖아 비글즈 그때 오디션 그때. 아니야, 나 그거 먹었어. 치드보 먹었어. 아, 맞다. 바퀴벌레는 안 먹어봤어. 야, 치드보보다는 괜찮아. 치드보 진짜 별의별 거 다 한다 진짜. 아, 뭐 자꾸 뭐 아, 씨.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름이 머리는 장인어른 머리는. 얘들아, 근데 그거는 한 가지만 말할게. 나랑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인정? 장인어른이 관계가 없어. 관계 없는 사람. 장인복이? 나랑 진짜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 나랑 컨텐츠를 한 거잖아. 근데 왜냐면 남순이 같은 경우는 나랑 컨텐츠도 이제 많이 배상하면서 많이 할 거고 할 건데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좀 마음 준비하셨어요? 아, 네, 됐습니다. 됐어요. 저거 담배 좀 빨고 올게요. 아, 근데 진짜 철방 형들이 나를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얘기 좀 그만해 지겨워! 아니 그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그냥 민다고 했어. 진짜 밀어 그럼 알았으면. 아씨, 머리 아파. 야, 나 오늘 엄마한테 죽었다.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나고 음식도 남겼다. 나 오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형 형네 집 갈 수도 있어 진짜로. 와 씨. 아, 지금 야 이슬 톡톡 없냐? 응. 한 나발 부는 거. 아, 괜찮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일단 죄송하고. 아. 일단은 어쨌든 오늘 물 흘러간 대로 맡기세요, 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진짜로 물 흘러간 대로 한번 맡겨 보자, 진짜. 알아서 되겠지, 진짜로. 와. 형 근데 최근에 짧게 자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나 5년 방송하면서 한 번도 없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짧게 자른 적 없어? 군대 이후로 한 번도 없지. 진짜로? 한 번도 없지. 인생 살면서. 와, 씨. 어떤 느낌이지, 진짜. 와. 일단, 날 왜 밀어? 이 새끼들은 뭐 나도 밀려. 날 왜 밀어? 왜 날 또 밀려고 해? 뭐 밀을 머리가 어딨다고. 얘네들 뭐 갑자기 또 연보드 밀어는 또 누구야? 이거야, 이거 안 먹지, 이제. 네. 그 냄새 일단 밀라는데. 에? 아니, 근데 이 새끼는 밀어도 재미없어. 이제. 아, 나도 하도 밀었어요. 우리는 하도 많이 밀어서 이제 안 재미없어. 근데 너는 미는 게 잘 어울리긴 해.